시작하시면 돼요. 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으면 안 돼요. 원래는 내년에 자식이 하나가 들어와. 이건 나면 좋은 거예요. 응? 그리고 큰 지금 애기한테 자꾸 강요하지 마. 엄마가 잔소리가 많대. 어? 왜 애한테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거야? 엄마들은 다 그렇지. 그 걔 아토피 관리 잘해줘. 자꾸 이렇게 거칠어. 알아요? 있어요. 응? 그러니까 조금 관리를 해줘야 돼. 예민해서 그래, 몸이. 그리고 기관지, 코가 되게 비염 같은 거 많아. 다른 데는 괜찮아. 그리고 그런 걸 조금만 조심하고, 걔는 칠성전자손이란 말이야. 애기가 예민해. 성격이? 강해. 그러니까 어쩔 땐 엄마보다 걔가 더 똑똑한 것 같아. 어? 그래서 자꾸 걔한테, 걔는 뭐냐면 어리지만 애기지만 아직도 지능은 많이 발달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걔는 그리고 무슨 숫자놀이 많이 해주래. 그리고 그림 같은 거 좀 많이 그리라고 하고. 왜냐면 손끝이 야무져져 이렇게. 맨날 공부만 시키지 말고. 로봇 만지고 이런 거? 왜냐면 걔는 그런 기술이 좋아. 손끝은 야무지단 말이야. 그럼 이 창의력이 자꾸 발달돼, 애기가. 그리고 걔는 말하는 연습 좀 조금 약간 말이 세. 좀 그 정확하게 따박따박 해놓으면 똑똑해, 애기가. 그래서 자꾸 애기를 이렇게 조금 다지래, 마. 엄마가. 그래서 만들기를 하면 그걸 만들기를 하면 자기가 창의력도 올리고 그리면서 자기 뭔가 마음에 있는 거 자꾸 표현하고 지금 머리가 많이 열렸단 말이야. 지금 이때 많이 가르쳐 줘야 돼. 그렇다고 너무 또 빡시게 또 가르쳐 줘. 그래서 걔는 부분 관리 조금만 기관지 약하면 뭐냐면 폐 쪽이 약한 거야. 관리를 잘해줘야지. 그 폐는 본인 남편보다 안 좋아서 그래. 그런 건 알아. 남편 폐 뭐 좀 안 좋은 데가 있긴 했어. 그게 내력이야. 집안 유전. 장도 안 좋고. 남편 쪽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래서 얼굴에 조금 폐가 안 좋은 것 같아. 얼굴빛이 약간 어둡단 말이지 이렇게. 남편. 그래서 남편은 착한 걸 고지시켜서 그렇지. 그래도 본인 말은 잘 듣는데. 본인이 승질이 들어서. 남편의 재물운이나 이런 건가요? 아, 근데 인간복이 많지 않아, 남편이. 주변에. 귀를 열지 말라는 이유를 말하는 이유가 귀가 잘못하면 팔랑귀야. 그냥 주변 친구들 말 듣지 말래. 그리고 큰 사업하려면 40대 넘어서 사업하자 그래, 자꾸. 우리 남편도 손끝이 야무져. 근데 말이 자꾸 실수 날 수도 있으니까 좀만 조심하라. 내년에는 자꾸 변동 주지 말래. 이직하거나. 혹시 직장을 지역을 옮기는 거? 지역은 괜찮아요. 지역은 옮기는데 몰라 자꾸 나가지 말래. 한 번씩 나가려고 하나 봐. 어디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가 있나 봐.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음력 2, 3월 달에는 한 번씩 이 사람 해외 나가고 그럴 때도 있어? 네, 이번에도 조만간 나갈 건데. 그래서 특히 2월달, 3월달하고 음력 12월달이면 1월달인데 네, 이번 이달? 12월달. 네. 이달 말고 이제 1월달 네, 1월달, 3월달, 4월달 양력으로 이때는 나가면 좀 조심하래. 건강 관리 잘해야 돼. 따로 약 먹는 거 있어, 남편? 아니 근데 자꾸 허리가 안 좋아지는데. 그리고 거기 가서도 운전해? 해외 나가서도 그렇죠. 그런 거는 조금만 피하면 그래도 큰 탈은 없고. 그리고 이번에 이사 왔을 때는 잘못 온 거. 너무 급하게 집을 얻었어. 맞아요. 무슨 번개불 콩불에 지금 하나 딱 보고 거기서 좋다고 그냥. 맞아. 집이 무겁잖아. 그리고 죽은 화초 있어 집에? 아니요, 식물 하나도. 하나도 없어. 근데 베란다 쪽에 뭘 이렇게 싸놓은 거야? 아직도 제대로 안 풀어놨어? 싸놓고 다시 이사해봐라 금방. 얼마 못 살아 여기서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원래 따지면은 음력 2월이면 3월달, 양력 내년 3, 4, 5월달. 1년도 못 살겠네 여기서.
여기 온 지 한 달 됐어? 네, 한 달. 응? 한 6개월 만 살아, 1년 살겠다, 여기서. 응? 근데 남편 또 자립 운동 간다서 또 나와. 응? 아, 남편 때문에 또 다른 데 이사 가야겠다고? 응? 남편은 자주 변동해.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위에서 굴리나거든, 이렇게. 지금 직장은 그냥.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 정도면. 응? 그리고 인정은 받아, 회사에서. 근데 일이 너무 많대, 남편 하는 일이. 응? 그리고 한 번씩 남편 술 많이 먹어. 응? 그러면 좀 안 좋아져, 뭐. 응? 그러니까 밑에 다크서클에서 이렇게 새까맣게 있지. 응? 그리고 술 안 깨고 운전할 때가 있대. 다음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차를 몰고 가죠. 왜냐면 정월달이면 음력 따지면 정월이면 2월달 되니까 그때는 조금만 조심하라고. 응? 왜냐면 안 먹을 때는 안 먹어 술을. 한 번 먹으면 왕창 먹어.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 깰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될 수 있으면 자꾸 좀 가지 말라고. 조라니까. 조금만 그런 것만 좀. 왜냐면 정월달에 왜냐면 관자가 잠깐 비친단 말이야. 관제는 이제 경찰서 갈 일이야. 또 뭐 있어? 아, 앞에 다른 거 뭐 험한 거 하는 일이 없는데 술밖에 더 있어? 응? 그러니까 조금만 조심하고. 본인은 한의원증 가서 좀 맥 좀 지어. 맥이 없어. 다 봤어? 맨날 빈혈처럼 온단 말이야. 응? 응? 본인도 건강하다 생각해? 아니, 안 건강해요. 응? 그리고 먹으면 이렇게 명치 끝 안 답답해? 한 번씩 폭식해. 네, 가끔. 응? 불 먹다가 폭식했다가. 살 좀 많이 찐 거야? 네, 찐 거예요. 애 낳고 찐. 몸 관리 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자꾸 시력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본인 이제 약 먹을 때야. 응? 보조제 먹는 게 없대. 네. 없어요. 왜냐면 골격이 원래 굵지가 않아. 그래서 본인은 칼슘을 꼬박꼬박 잘 먹어야 돼. 그리고 한의원 가서 이 몸이 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어혈을 풀어내야지. 하냐? 응, 먹고. 제일 싫죠? 본인은 뭘 규칙적으로 못해. 네, 맞아요. 그리고 많이 게으른 거 알죠? 응? 그리고 애기 지금 막 이유식 먹는 거 무슨 본인이 많이 그치? 응? 이렇게 짠 거 좀 먹이지 말고. 근데 엄마가 좀 짜게 먹은 거지. 왜냐면 엄마가 세다고 계속 세게 주면 안 돼. 왜냐면 본인의 저쪽은 짠 게 왜냐면 저 집안은 당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당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안? 남편. 아, 남편. 응? 그리고 본인 애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 잘해야 돼. 짠 음식, 매운 음식 조금 피해가면서 그래야지 괜찮고. 몰라, 내년에 애 날에 잡고. 아, 그래요? 딸이 이제 안 될 정도다. 응? 근데 딸일 확률이 더 많아. 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나면 좋은 거야. 원래 둘까지 있었다. 나는 자식이 둘이야. 응, 그리고 그만 나래. 응, 근데 본인이 하나만 낳고 그만 날려는 거지. 네. 남편은 힘들어서. 하나 더 낳지 않나? 안 해? 가끔. 응? 거의 뭐, 하나로 결정하긴 했는데. 그거는 본인이 강요한 거잖아. 응? 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직장은 좀. 그래도 아직은 큰 변동수는 없는데 말 실수한 게. 제가? 응, 말을 톡톡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는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했잖아.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때는 말 실수하지 마. 동료 간에. 응? 왜냐면 여기다 못 담아도 가슴에다가. 응? 그리고 막 큰 재주는 없어. 솔직한 얘기도 본인이. 그리고 막 많이 해본 게 없어. 그러니까 단순한 건 좋아해. 응? 그죠? 그러니까 큰 돈 벌라고 하지 말고. 응? 그리고 한 번씩 씀씀이를 조금만 줄이래. 혹시 장사하거나 이런 건 안 맞아요? 그거 되려면 한 마음 넘어가야 돼. 응? 30대는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만 나를 다져놓고 40대 때 응? 본인이 하면은
그렇다 막 큰 장사는 못해. 남편이랑 같이 한대. 아.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만 해놓으면 40대 한 43살부터는 장사운이 있어. 근데 30대는 장사운이 없어서 그래. 그때는 남직장에서 돈 벌어야 돼. 혹시 그 관직에 그런 것도 있나요? 본인 사주? 네. 욕심을 아까 준비한 적 있어도. 뭐 하려고? 경찰 공무원? 근데 공부를 해야지. 아니 예전에 아무튼 해본 적 있어서 또 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내가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대. 아 그래요? 왜냐면 끝을 못 봐 맨날. 아. 남들은 막 진짜 죽자 살자 공부하는데 그게 안 돼. 고비가 오면 본인이 딱 덮어버려. 아. 그래서 몰라 30대는 직장생활하고 40대에는 조금만 이렇게 사업하자고 장사하고 영업하고 그래야지 괜찮다 그래. 남편은 몰라 폐관리 자꾸 잘하라는 거 보면은 몰라 담배도 피워? 네. 줄담배 피나 한 번씩? 술 먹고 말고 좀 피웠지. 조금 관리 잘해. 수시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사 좀 받으라 그래. 대장 이런 쪽. 그런 쪽. 그럼 장기관이 안 좋고 장하고 폐가 안 좋으면 간까지 가는 거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관리 좀 잘해야지. 큰탈은 그래요. 그래도 부부관계는 그래도 남들보다 좀 난 것 같아. 근데 다행히. 본인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못 맞춰주는 것도 많아. 솔직한 얘기로 밤자리도 마찬가지야. 본인이 밀어낼 때가 더 많아. 뭐 맨날 귀찮으니까 남편 바람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또 싫죠. 바람 났으면 좋겠어. 아니요 못 나. 그런데 고지식해서. 아 여자 이런 건 괜찮아요? 여자 문제는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 그런 건 없고 근데 진신에는 어쨌든 끼는 있어. 아 진신이가 최신이라고 뭐 없겠어. 근데 그걸 서로 간에 자증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해놓으면 원래 남편은 자꾸 이동수가 많은 사주라 변동을. 왜냐면 30대는 조금 많이 움직여야 된대. 아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자꾸 위에서는 자꾸 끌어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꾸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움직이고 막 자꾸 움직이는데 한쪽에서 안 두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냥 본인은 이사할 일이 많다는 거야. 그렇다고 주말 부부할 거야? 서울로 가는 게 좋아요? 광주로 가는 게 좋아요? 칠로 서울 쪽에 낫지 그래도. 서울 쪽에. 그래서 몰라 변동 한번 또 있어. 그럼 그쪽에서는 조금 있는다는 소리 있고 그러고 나면 또 3년 뒤에는 또 돌아가. 몰라 자꾸 돌려. 근데 해외 지사도 있어? 네. 해외도 갈 수 있나요? 아 진짜. 뭐 앞으로는 5년만 5년은 없어. 5년 동안은. 근데 5년 지나면 한 번은 나갔다는 와야 될 것 같아. 해외로? 그러면 나쁘진 않고 그래놓고 돈 좀 잘 차곡차곡 좀 모아놓으래. 그래야지 자식들인데 본인 애들한테도 괜찮고. 근데 본인도 한 번씩 씀씀이 크죠? 네. 생각 없이. 이거는 뿌려야 돼. 그래야지 맨날 돈 벌고 싶다는 거 거짓말이야. 돈은 벌고 싶고 몸은 쓰고 언제 벌어. 월급쟁이 뻔한 거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세금 내고 뭐하고 1년 다 쓰고 달달이 쓰고 애기 낳으면 남는 거 별로 없어. 그거를 또 쪼개서 자꾸 재테크하래. 그래야지 괜찮다고. 나중에 본인 같은 경우는 커피 같은 거 배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거 좀 배우고 싶은 건 있어. 그런 거 배워서 그런 거 하면서 본인 해도 괜찮아요. 근데 30대만 좀 피해서 돈 좀 모아놔. 그래 놓으면 괜찮아. 40, 40 줄 넘어가고. 몰라 내년엔 뭐가 자꾸 삼신하는 거 보여서 큰 일. 아 그래요? 아 큰일이네 진짜. 진짜 큰일이네. 2월부터 7월달까지 애 안 나고 싶으면 잘해. 아예 안 해야겠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 아 그래요? 응?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 혹시 제 오빠가 결혼운 같은 거 좀 보고 싶어서. 본인 오빠가 와야 되는데. 아 그래요? 왜냐면 그래야지 자기가 정확하게 보는 게 낫지.
본인이 시집 안 갔으면 봐줄 수 있어. 근데 본인 출가 왜 있냐. 근데 오빠는 모르겠다. 하는 말은 딱 있어. 근데 상처 두 번 받았대. 그 뭐예요? 아, 상처를 두 번 받았다고? 그래서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고지식한 거야. 여자 볼 때 너무. 그러면 장가가 힘들다는 거야. 따질 거 다 따지면 어떻게 가? 갈 수는 있나? 갈 수는 있죠. 조금 마음을 비워야지. 마음을 안 비우고 있는데 자기 거 채울 거 다 채우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 그 사람은 어쨌든 조금 벽을 두는 게 있어요. 좀 그것만 좀 깨야 돼. 다 안 가진 않는데 기다려보래 인형만. 응? 집은 빨리 바꾸는 게 좋아요? 원래 그래요. 몰라 이 집에서 1년도 못 산대 자꾸. 내년에 갈 때는 동쪽 북쪽 방향 보고. 동쪽. 그리고 동면 나면 아니. 아니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에서 거기서 동쪽 북쪽 방향 보고 가는 거야. 서울 쪽 방향으로 가든지 동쪽은 이쪽에서 이쪽 넘어오든지. 그 내 집에서 이사 갈 때 또 와야겠네요. 한번 물어보고 가. 날짜 좀 보고. 하나만 딱 집어서 그냥 그 이런 데 올 때는 내가 몇 집을 보고 오는 거야. 여기 몇 군데 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곳은 어딘데. 괜찮냐 안 괜찮냐 보고 잘 정할게. 알겠어. 맞죠? 조만간 갈 때. 네 몰라 또 얼마 안 걸린대 자꾸. 그래요. 아니 자꾸 이사를 다시 다른 데로 가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 좋아 집이. 급하게 그리고 살 게 있는 집 오래 못 살아. 이렇게. 살 게 있는 게 뭐예요? 방위를 못 맞추고 날짜를 못 맞추고. 아. 급하게 그냥 나하고 안 맞는 터에 들어오면 괜히 그 집 들어가기가 싫어. 답답하고. 저희한테 따로 안정적으로 나가봐. 지금 살 게 있으니까 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오래 못 산다나. 1년도 못 살고 빨리 지금 또 딴 집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볼 때 와요. 알겠어요. 네. 됐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